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그런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의 그 대적을 다 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기업을 다 나눠준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실하게 불굴의 의지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잘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였는데 자기의 자랑을 전혀 하지 않,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참 훌륭한 신앙의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그것을 노래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절대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을 절대적으로 소망해. 그것은 두가 아니라 머스트라. 반드시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지금 나이가 많아, 지금 나이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과 재판장들, 유사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잖느냐,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쫓아내셨고 너희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꽉 붙잡고 그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상태. 이 기회를 줬으니까 그것을 꽉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꽉 붙잡으라는 말은 허선하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크게 힘써서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를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처럼.
아주 친근이라는 말 표현은 가까이 하는 것이죠. 가까이 친구같이 돼서 늘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근히 해라. 친근히 하고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과 이 문화가 지금 트렌드라고 하는 그 문화의 그런 영향이 신앙을 다 잠식시키고 있어요. 절대적인 신앙을 상대적으로 그 신앙의 그 모든 것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이 판을 치는데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 사상과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 4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 이거야. 그들 문화라. 그렇게 와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냥 막 인구도 많아질 뿐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할렘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속 들어오는데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쫓아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는 이유는 그런 것을 인해서 신앙의 그런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삼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다가 결국 그것이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을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그런 관계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뭐 좋아 보이고 좋은 조건이고 하더라도 그걸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직업이나 그런 모든 그런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은 그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트렌드를 조심해야 된다. 이 트렌드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 문화 자체가 사실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이런 이 덫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그 많은 부분이 다 저주가 만약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참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한 지경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받은 왕이고 그렇지만 그 트렌드 그런 왕으로서 뭐 그냥 선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여자도 주고 그러니까 다 받아가지고 심지어 아내가 천명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또 다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의 후기에는 급속도로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둥강이 되고 결국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된다. 친근히 한다는 말은 단단히 붙어있다. 하나님과 늘 친근히 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서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또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고 다 수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런 시점에서 간곡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으로 화하